다음은 이제 도에 나가는 이 뿜벨 발치 도상 이 감옥 이거 잘 새겨야 돼. 도에 나가는 도의 행상 도에 나가는 행상을 분별한다. 발심취향 줄임말이 발치예요. 발치 도상 도에 발치하는 행상을 분별한다. 이렇게 새겨야 무난합니다. 다음, 분별 발치 도상이라는 것은 도에 발심해 나아가는 행상을 분별을 뒤에 붙여 새겨서 분별한다는 것은 이르되 일체 재불의 증득한 바 도에 일체 재불이 증득한 바이 도에 일체 보살이 발심 수행해서 치앙 나아가는 뜻인 연건이라 보살들이 발심 수행해서 부처님 지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치앙하는 뜻인 연건이라 약설 발심에 간략히 설함에 발심에 세 가지가 있으니 발심이 세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고 일자는 신성취 발심이요 믿음이 성취되어서 발심하는 거. 신심이 꽉 차서 발심하는 거. 이거 이제 수행 단계로 말하면은 이거는 십신지, 십신. 이자는 해행 발심이요, 해행. 이해, 안다는 뜻이고, 행은 행한다, 실천한다. 해행 발심. 이거는 십주, 십행, 십회향, 삼행 단계의 발심. 이 불교는 발심의 연속이에요. 삼자는 증발심, 증득한 발심, 보살의 십지 수행 단계에서의 발심. 그래서 부처가 되기까지 발심이 3단계로 이어진다. 신성취 발심, 행 발심, 증발심이다. 신성취 발심이라는 것은 신성취 발심자는 하등이니 수 하등행 하야사 덕 신성취하야 감능 발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을 닦음을 의지해서 신심을 성취해서 감당의 능이 발심하는고 발심하는가 그 경우를 그 어떻게 보고 하느냐 이른바 소위 신성취 발심은 말하자면은 부정치 중생이 삼치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삼치가 있잖아요. 성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재로서 정해지지 않는 판단되지 않는 중생들 부정치 중생이 성건을 훈습한 힘이 있는 연고로 유 훈습 성건 내고로 업가보를 믿어서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업가보를 믿어서 능히 열 가지 선, 십선,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십악을 멀리하고 반대로 선을 닦는 것. 십악을 일으키며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염, 싫어하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욕구 무상보리하여 이 없는 보리를 구하고자 해서 득치제불하여 부처님을 만나서,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친히 받들어 공양하고, 이어 공양하고, 뭐이 부처님, 저 부처님 차례로 이어 공양하고, 친히 받들어 혹은 이어 공양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수행해서, 신심을 수행해서, 일만급을 지나면은 꽉 여러 생 동안 하는 기죠. 점괘에서 삼아성지급을 닦아야 된다 하는데 일아성지급을 그냥 일만급이라 표현한 겁니다. 3분의 1이 지난 거예요. 일만급을 경과하면은 신심이 성취된 연고로 신심이 우러났어 이 말이에요. 성취된 연고로 제불보살이 가르쳐 하여금 발심하게 하되 불보살의 어떤 계기가 와닿아서 발심이 돼요. 발심하되 어떻게 발심하느냐 혹 대비를 쓴 용으로 대비심이 일어나가지고
능히 스스로 발심하면 능히 스스로 발심하는 경우도 있고 혹 정법이 멸하고자 함을 인해서 정법이 쇠퇴할 때 혹 정법이 멸하고자 함을 인해서 써 법을 보호하려는 인연으로 응? 법을 보호하려는 인연을 뭐 서의자를 뒤에 새기도 썼냐고럼 호법 인연으로 이 말이야. 능히 스스로 발심하나니 가끔 불교계에도 뭐 이차돈 성사의 순교 고려때 아 이조때 그 보우선사 다 순교한 스님들이잖아요. 보우스님 같은 이는 맹종 때 그 문정황후 문정대비의 신임을 받고 불교 부흥을 하다가 어렵게 그 참 처형을 당하잖아요. 결정적인 거는 그 이율곡이 상소를 올립니다. 율곡이 그 신임을 받았거든 선조 때부터 그 율곡이 근데 율곡이 참 그 점은 이해가 안 돼. 이조 유학자 대포되는 분인데 한때 20살에 금강산에 가서 스님 생활을 했거든. 우암 스님이라고 호가 나와요. 우암. 이 뜻이자 오를리자. 바이암자든가 지밤자든가 지밤자가 1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 능경을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절에 가서 이율곡이 상소문을 올리면은 항상 내자백이 그리 문체가 그리 선조가 한번 묻습니다. 걔는 어째서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글자가 내자 내자 사자 이 글귀를 그렇게 잘 쓰느냐. 내가 과거 산중에 살면서 능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능경이 좀 사자 사자 문장이 아주 좋습니다. 능경 문장이 좋아서 유학자들이 베블론의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 같은 개국공신이죠. 불시자변을 써가지고 불교 팍 배척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능경 즐겨 읽었고 많은 그 유교 글 공부하던 대가들이 능경 많이 읽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율곡이 한때 중지를 했잖아요. 1년이라는 짧은 세월이지만은 그 능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유교 입장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야 돼. 원다상은 결정적인 이율곡의 상소 때문에 맹정이 하다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 허응당 보호스님을 귀양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귀양 갔잖아요. 귀양 가가지고 처참한 낚시 신 같은 걸 손가락에 탁 깨가지고 말 뒤꿈치에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베네비 그 제주 목사 있거든 몽둥이가 때려 죽이거든.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 결정적인 걸 상소가 물론 이율곡 앞에 많이 문정하고 죽자마자 이제 그 의지하던 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막 피나는 하살이 와 이제 보호스님의 글 집중되었죠.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이율곡이 이게 참 지가 말이야 1년 동안 왜 이율곡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죠. 49살에 내가 보니까 중기를 했으면 한 70까지 살아있던데 그래 참 이해가 안 돼 그 학자가.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보호스님이 죽더라고요. 진짜 맞아 죽었죠. 몽둥이 맞아 죽었다니까. 막 뒤에 질질 끌리고 열 손가락에다가 심줄 그 왜 낚시하는 심 있잖아요. 뭐 낚싯줄 이걸 해가지고 쫙 끌리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그래 온 손에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이랬다 그래요. 그 참상이 그 부처는 통곡한다 책이 금방 누구더라서 부처는 통곡한다 이조 때 그 불교 탄압사를 쭉 써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 자세하게 나와요. 호법인연에 의해서 발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능히 스스로 발심하나니 이와 같이 믿음을 성취해서 발심한 자는 발심을 얻은 자는 정정치 중생 성불할 수 있는 중생이 된다면 부정치에서 정정치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정정치에 들어가서 필경에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이름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 말하냐. 열애종 중에 머물러서, 열애의 종자 가운데 열애종 중에 머물러서 정인이 성불할 인입니다. 정인이 상응한다, 서로 응한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신성치 발심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열근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의 발심. 기유 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 말이야, 만약 어떤 중생이, 야교 중생이 성근이 미소해서, 성근이 아주 미미하고 적어, 숙생으로부터 지어놓은 성근, 불교는 성근을 따지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근이 심어져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중요하게 말하면 따집니다. 평가할 때. 성근이 미소해서 구원이래에, 옛날부터, 이제 오래전 옛날부터 구원, 지금까지 내려오므로 구원이래에 번뇌가 깊고 두터우면은, 말하자면 업장이 두꺼운 거지. 번뇌가 깊고 두터우면은 비록 부처님을 만나서 또한 공양을 얻으나,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이 말이야. 그러나 인천종자를 일으키며 복을 조금 지을 뿐이야. 다음에 인간에 태어났을 때 그 지금보다 부귀 영아 딸이 복을 많이 누리고 또 천사애가 태어나는 수가 있다. 규봉 스님이 오교 분류를 할 때 제일 먼저 인천교라고 분류합니다. 인천교. 인천종자를 일으키며 혹 이성종자를 일으키며, 이성 뺏기 못돼 성문연가. 설사 대승을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서류 구 대승자라도, 대승을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근기가 곧 일정치 않음이라. 근기가 결정되지 못해. 그래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 저 나아가거나 물러나면, 혹 제불께 공양함이 이때 부처님을 공양한다면 열심히 섬기는 거, 받드는 거, 1만급이 지나지 못해서 3아성지급 가운데 한 아성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간략히 1만급이라 표현합니다. 1만급을 지내지 못해서 중간에 연을 만나서, 중간에 우연하여 연을 만나서 또한 발심함이 있나니, 발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발심 동기, 발심 계기를 말하는 게거든요. 이른바 부처님 색상을 보고 그 마음을 바라며, 그런 사람들이 있어. 혹은 대중스님 중승에게 공양을 인해서, 반성공양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고려시대에는 많이 궁중에 스님들 뭐 만 명씩 2만 명씩 모여다 공양 대접했다잖아요. 요새는 뭐 우리 조계종은 전체 다 해봐야 만 명 될까 말까 하는데 만 명은 넘죠. 많이 지난 500명쯤 됩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개성, 고려 때 수도였잖아요. 그 개성에 보통 만 명의 스님을 궁궐로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전주지방에 그 스님들 공양 올리는 그 저 절이 있었어요. 거기 뭐 2만 명씩 모아가지고 공양 올리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중성, 대중 스님에게 공양함을 인하여 그 마음을 바라는 수도 있고, 혹은 이성인들의 가르쳐 하여금, 가르침을 인하여 하여금 발심하며, 혹 이성인들의 가르침을 인하여 하여금 발심하느니 하며, 혹은 다른 사람을 배워서 발심하여, 남에게 본을 받아가지고, 혹 학타 발심, 남을 배워서 발심하나니, 발심 계기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등의 발심은 다 모두 일정치 못함이라. 이런 발심들은 악인연,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혹 문득 퇴실해서 곧바로 이 말이야 물러나 뒤로 떨어졌어 이 말. 퇴실해서 이성지에 떨어지느니라. 이성의 지에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아, 여기 나오네. 여기 아까 소에 나온 게 여기 아까 한 말이 여기 나오네. 부차 신성치 발심자는 다시 믿음을 성취해서 발심하는 사람은 하등심을 바라는 거 무슨 마음을 어떤 마음을 바라는 거냐? 신성치 발심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세 가지로 추려서 말하는 거. 간략히 설함에 세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제시되는 거? 일자는 직심이니 아까 직심. 중간에 한번 얘기해서 바로 진여법을 생각하는 연고요. 바로 둘러가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진여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진여뿐이다. 진여다. 인생 세상은 그건 다 세속적인 속죄에서 볼 때는 뭐 사연이 많지만 진여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진여법을 바로 생각하는 연고. 이자는 심심이니 깊은 마음 일체 모든 선행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연고요. 삼자는 대비심이니 일체 중생의 고통을 뽑고자 하는 연고지라 뽑아주고자. 자, 일체 선법을 닦으면 진여에 들어간다는 기순 진여법, 진여에 돌아가는 법이다. 문알, 자, 다시 질문 하나 제기합니다. 상설법계 일상이라 이에서 설하되 말하기를 법계는 일상이라 법계가 하나라 일상. 불체, 부처님 바탕, 불체도 둘이 없거나 둘이 없다 이렇게 설했다 이 말이야. 무슨 연고로 오직 진여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유념 진여하고 부, 가구, 학, 재선지행고 다시 모든 선의 행을 배우기를 구함을 가자 하느냐, 그냥 배우는 걸 필요로 하느냐, 가자 한단 말은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발, 비유하건대, 대마니보이, 구슬 보배 이름이죠. 비유하건대, 대마니보이, 체성이 맹정이나 밝고 깨끗하나, 이 말이에요. 이, 유, 강해지고 하면은 강, 잡순문하고 뭐 이 때가 묻었다랄까지 섞여 있는 거. 강의의 때가 있으면은 만약에 사람이 비록 보배의 성인 줄을 생각하나 보성을 생각하나 이 말이야. 써 방편으로서 이 말이야. 불이 방편으로서 가지가지로 깔고 따스리지 아니하면은 마취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청정함,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이와 같이 중생의 법도 중생이 본래 진여를 갖고 있지만은 마니보가 뭐 때가 묻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중생의 진여의 법도 체성이 공정하나 삐고 깨끗한 것이나 청정한 것이나 한량 없는 번뇌의 연구가 있거든. 번뇌의 때가 덮어 있다 이 말이야. 한량 없는 번뇌의 연구가 있거든. 만약에 사람이 비록 진여를 생각하나 방편으로서 가지가지로 훈습에 닦지 않으면은 또한 진여의 본래 깨끗함이 안 드러난다. 또한 깨끗함을 얻지 못하나니 얻음이 없나니. 그래서 때가 한량이 없어서 꾸가지. 때가 한량이 없어서 일체법에 두루한 연고로 일체 선행을 닦아서 써 대치할지니 대치를 삼을지 대치를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사람이 일체 선법을 수행하면은 선법을 잘 닦아서 행하면은 자연히 저절로 이 말이야. 자연히 저절로 진여법에 돌아가 수순, 기순하는 연고니라 진여법에 기순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이래서 선행을 닦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진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행위로 이제 선행을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편에 대해서 설합니다.
약설 방편에 간략히 방편을 설함에 네 가지가 있으니 진여에 들어가는 방편을 네 가지로 설명하겠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넷이 되는고 하나는 첫째는 행 근본 방편이니 근본을 행하는 방편이다 이거예요. 근본을 행하는 방편은 뭘 두고 말하느냐 이르되 일체법이 자성이 생함이 없어서 일체법이 자체 성품이 생함이 없음을 관하여 관찰해서 이 말이에요. 관하여 만견을 여여서 그릇된 만견을 여여서 생사에 주하지 아니하며 또 일체법이 인연합해서 억가를 잃지 않는다 함을 억가를 상실 잃지 않음을 간해서 대비를 일으켜서 온갖 복덕을 닦아서 중생을 섭하오되 열반에 머물지도 않음이니 이게 뭐냐 법성의 법성 진여를 법성이라 표현한 겁니다. 법성의 주함이 없는 무주에 수순하는 영혼이라. 지금부터는 이제 법성의 뭐뭐에 수순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또 기실론 문장의 특색입니다. 3은 능지 방편이니 능이 그치는 방편. 이게 뭐냐 잘못한 실수를 재범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이르되 창계해가 해서 창계 참회하고 뭐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부끄러워할 게 짜죠. 결국 잘못한 허물에 부끄러워하고 허물을 뉘우쳐서 능히 일체 악법을 거쳐서 하여금 정장치 않게 함이니 그게 커지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 이거는 서법성의 모든 허물 여임에 수순하는 연건이라. 세 번째는 빨기 성근 정량 방편이니 세 번째는 성근을 증장, 성근을 증장하는 방편, 성근을 더욱 커지게 하는 방편이다 이런 뜻이죠. 성근을 발기하여 증장하는 방편이니 이르되 삼보에게 공양, 부지런히 삼보에게 공양 예배하며 찬탄 수의하며 보현 행품에 나오는 게 있죠. 예경제불은 뭐 칭찬여래원 남의 수의공덕은 따위 찬탄수의하며 부처님께 근청하나니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는 것. 근청하나니 또 삼보를 애경하는 순수하고 두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삼보를 애경 좋아하고 공경하는 순수하고 두터운 마음 때문에 마음을 쓴용으로 믿음이 정량을 얻어서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늘어났어요. 이에 능히 이 없는 도를 뜻두어 구하며 지구하며 또 불법성력의 삼보힘 불법성력의 삼보의 힘의 보호한바를 인한 연고로 능히 업장을 소멸해서 성근이 무너나지 아니하니 성근이 태타되지 아니하니 이거는 소법성의 치장을 어리석음의 장에 치장을 여임에 수순하는 연건이라. 여기까지는 네 방편. 네 번째 방편이 하나 더 남았는데 보자. 하나만 더 하면 딱 되겠네. 하나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방편 네 번째는 넷째는 대원 평등 방편이니 대원을 평등하게 하는 방편. 이른바 원을 발해서 미래가 닿도록 진의 미래의 일체 중생을 하도해서 하여금 남음이 없게 해서 금강경에 나오는 뭐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걸 강대심이라 했죠. 하여금 남음이 없게 해서 다 하여금 구경에 무여열반캠이니 구경을 뒤에 새기면 반야싱에도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여열반의 구경캠이니 무여열반의 최후에 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법성의 단절함이 없음에 수순하는 연고며
법성이 강대해서 일체 중생에게 두루해서 평등하여 둘이 없으니 피차를 자타를 구분하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피차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구경의 정멸한 영권이라. 구경의 정멸 그대로다. 정멸한 영권이라.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방편을 설명했습니다. 발심 이익부터는 그러면 다음 달 이거 끝나겠어요. 다음 달 적당하게 좀 한 뒤에 뭐 해안계도 나오고 하시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지막 한 달 다 와가 잘 마치시오. 귀신은 그래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네.